안녕하세요. 공작기계 대표 채널 더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도면 작업 시 문자, 즉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 CNC 캐드캠 버전 62.3 하나에서 진행되며 유튜브에서 더테크 검색해서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새로운 도면창을 하나 여시고요. 한번 선을 대각선을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홀을 갖다가 선택해서 선택 사이즈 정하고 시작점 정하고 끝나는 위치점 정하시면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다 선택해서 좀 두께나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우측 여기 가면 변경이라는 게 있죠. 변경해서 내가 선 색깔이나 또는 선의 색상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자, 선택 취소하시면 바뀐 거 보이죠? 자, 이제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로 가셔가지고 일단 문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 CNC라고 한번 입력해볼게요. 원 CNC 또 한번 내려서 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밑에는 그냥 한글로 해볼게요. 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길게 쭉 이렇게. 자, 이거의 기준을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중간 오른쪽 할 수도 있죠. 자, 중간으로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한글이 네모네모로 되어 있죠. 한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 속성에 가셔서 보면 원 CNC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글꼴들을 제공하는데 기본 글꼴이라고 하는 거는 원 CNC에서 제공하는 글꼴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기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라인체예요, 라인. 자, 그러니까 높이와 각도를 입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높이가 좀 크게 볼게요. 10. 다음에 각도가 뭐20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각도로 바로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든 라인체예요, 이거는.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자 편집 들어가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편집할 수 있겠죠. 글꼴 선택해서 라인은 0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 글꼴과 CAD, AutoCAD에서 제공하는 글꼴 이게 쭉 나오죠. 그다음에 윈도우가 제공하는 글꼴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을 보이게 하려면 윈도우 글꼴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니코드라는 글꼴이 하나 있는데 요거 볼게요. 요게 이제 재밌는 글꼴 중에 하나예요. 유니코드 MS라는 글꼴을 선택하면요, 한글 영문이 다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다른 글꼴을 선택하시기는 글꼴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더테크라고 얘는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죠? 예, 아까는 그냥 이렇게 선이었는데 요게 좀 이제 글꼴에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우리가 이제 문자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선을 이렇게 제가 아까 그려놓은 거는 이 선에다가 이 문자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자 연결해서 자. 자, 이렇게 놓고 중간 오른쪽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겠죠? 자, 중간으로 놓고 글자 간격 배율로 정할 수도 있네요. 자, 맨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글꼴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걸로 선택해놨으니까 보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요. 자, 문자가 정렬된 속성을 선택하래요. 자, 이 속성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면 중간, 아까 기준이 중간이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방향 선택하시고 이렇게 나아지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 선택. 자, 이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할게요. 자,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자, 확인. 그다음에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놓으면 이렇게 놓고 방향을 이쪽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을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글자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단위 선택으로 선택을 했더니 얘는 다 이렇게 다 분할이 되어 있네요. 깨져 있죠. 얘도. 자, 이거는 이미 도면 성분으로 바뀐 거고요.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했더니 모두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거는
문자를 다시 편집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다시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문자 선택.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다시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글꼴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 글꼴로 선택해서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글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선택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깨져 있는 걸볼수 있죠. 이게 이미 도면상본도 바뀐 거예요. 여기서 문자 연결이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요,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글자가 다 도면상본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 게 있고, 기존에 근데 이거 바뀌지 않았죠. 얘는 다시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다시 더 가가지고 잘해요. 이렇게 계속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도면 성분으로 바꿔야 되는 게 생겨요. 자,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문자 도면 변환이라는 거 있죠. 얘를 선택해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도면 성분으로 싹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볼게요. 자, 이렇게 두께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라인, 이게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라인체로 하게 되면, 자, 요거 한글 빼고 글꼴에서 기본 글꼴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거는 선택해보면 전체가 하나의 글꼴이지만 도면성분으로 바꾸려면 요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도면성분으로 바뀌었어요. 볼게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가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요거를 글꼴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체 하나로 보이죠? 자, 우리가 이걸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문자를 이동이라는 걸 눌러서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죠? 얘는 안 돼요. 얘는 이미 도면 성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문자만 바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회전하거나 이동할 수도 있어요. 얘를 가지고. 근데 이 기능은 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뭐 도면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 다 돼요. 모델도 되고요.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먼저 이동하기 전에 속성을 선택하래요. 이동할 거. 자,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해서 한번 좌측 마우스를 한번 눌러볼게. 아, 좌측 마우스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조정하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좌우 이렇게 해서 회전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죠? 이동.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동하고 왼쪽 누르고 좌우 움직이면 회전을 하고요. 그죠? 이동, 좌우, 회전. 이렇게 해서 자. 자, 선택 취소하시려면 ESC 누르시면 선택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편집 문자 연결 요걸 많이 쓰겠죠. 문자를 만들어서 요걸 도면 변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공으로 가는 거. 이렇게 변환해서 가공을 하겠죠. 조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 한 가지 팁을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글자를 우리가 솔리드에서 3D 솔리드 모델러가 있다면 문자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각도 얼마, 높이 뭐 플러스로 뭐 2mm 이렇게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늘리기 할 문자를 선택하라고 하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이 문자를 해야죠. 아까 제가 이걸 도면 성분을 바꿔놔가지고 안 됐던 거고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이거는 문자죠. 자, 우리 문자로 가셔가지고 자, 높이 2mm 선택해서 문자를 선택을 해야죠. 선택하고 높이 맞았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 안 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높이 2mm 문자 선택.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솔리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글자를. 자, 이걸 가지고 자, 모델을 내가 이걸 이렇게 이동하고 싶으면 다 선택해가지고 문자에 가시면 회전 이동이 있었죠? 자, 회전하거나 이동하거나
자,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또는 이렇게 회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도면 작성에서 문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머신 채널 더테크였습니다.